현재 카일리 리눅스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로그인 데이터 정보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OS를 설치하다 보면은 가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사용자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사용자 이름하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현재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고 암호를 잃어버린 경우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밀번호 입력창에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종료해 줍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전원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숏다운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숏다운을 누르고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PC의 전원 버튼을 길게 5초에서 6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죠. 자, 그렇게 PC를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셧다운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이 버튼을 열고 PC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일 리눅스를 다시 재부팅해 보도록 하죠. 카일 리눅스 재부팅 후 현재 메뉴에 와 있는데요. 재빠르게 키보드에서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나 위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고 이 부분에서 멈춰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팅을 계속하면서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꼭이 부분의 화면에서 멈춰져야 되겠습니다. 두 개의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카일 리눅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선택 후 키보드에서 E키를 눌러줍니다. E키를 눌러주면 부팅 환경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키보드에서 방향키 아래쪽이나 위쪽을 선택해주며 커서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 후 리눅스라 적혀있는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쭉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계속 파일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눅스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OR이라고 적혀 있고, 이제 Quiet Splash라는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가지고 커서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리눅스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우측으로 계속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커서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OR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커서를 멈추고 키보드에서 Delete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자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 다른 문자가 제거되지 않도록 천천히 주의하면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W init라고 입력하고 는 역슬래시 입력 후 bin 다시 역슬래시 입력 후 bash를 입력해 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으로는 컨트롤 플러스 X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X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팅 메뉴로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화면으로 꼭 진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작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팅 메뉴를 불러들고 있네요. 아래쪽 하단에 보면
커서가 깜빡이면서 검색 화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입력한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MOUNT MOUNT라는 명령어를 입력 후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DEV DAR ON이라고 적혀 있고 TYPE EXT4라는 이런 문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자가 이렇게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변경되어 있으면 앞전에 명령어를 입력한 것이 정상적으로 입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작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 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 입력 후 역슬래시 ETC 역슬래시 PASSWD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잃어버린 사용자 이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사용자 이름은 아래쪽에 보시면 EDS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찾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용자 이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첫 번째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의 입력 방법은 사용자 이름을 추출하거나 필터링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AWK라고 입력 후, 한칸 공백을 띄우시고, 스페이스바를 이용해가지고 한칸 공백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표시에 대문자 F를 입력 후 쌍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공백을 또한칸 띄워주시고 작은 따옴표를 입력 후 중괄호 입력 후 다시 스페이스바를 이용 후 공간을 하나 띄워주시고 PRINT 프린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하나 띄워주시고 달러 표시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1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아주시고, 따옴표를 닫아주시고, 또 공간을 한칸 띄워주시고, 역슬래시 입력 후, etc, 다시 역슬래시 입력 후, passwd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앞전에 본거와 다르게 간단하게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EDS라는 사용자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 이름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린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passwd라고 입력합니다.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백을 한칸 띄워주시고, 앞전에 자신이 찾아놓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용자 이름이 EDS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DS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찾아놓은 계정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패스워드, 암호를 입력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입력하고자 하는 암호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1, 2, 3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현재 1, 2, 3으로 입력을 했는데, 입력한 숫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칼리 눅스에서는 암호 입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암호 입력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암호가 입력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선택합니다. 앞전에 입력한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입력한 패스워드를 입력 후 비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1, 2, 3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 2,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됐다, 성공했다, 이런 영문으로 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을 하면 오류 메시지를 호출하겠죠. 이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상 부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상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exec 입력 후 스페이스바를 이용 후한칸 공백을 띄우시고 역슬래시 sbin 다시 역슬래시 init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보드로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명령어가 진행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칼리 뉴스가 부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창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앞쪽에 자기가 확인한 사용자 계정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 계정이 EDS니까 EDS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찾아놓은 사용자 계정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패스워드 암호는 변경한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1, 2, 3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1, 2, 3을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리 유닉스를 설치하면서 무신 계열에 사용자 계정 이름과 암호를 설정 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잊어버렸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변경하면 되겠습니다.